손님이 없죠, 아예. 그렇죠. 어떤 느낌일까? 오늘은 로또를 살 숫자가 4개가 맞았어요. 우와! 상진, 잼. 진짜 수능 끝나고 딱 하기 좋은 알바다. 성인 되고. 오늘은 또 역대급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매번 역대급인가요? 왜냐하면 알바 도사마저 경험해보지 못한. 도사인데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든 비벼볼라 했는데 여기까지도 안 되겠더라고. 오늘의 알바 나와주세요! 오늘 또한 가져왔습니다. 알바. 우리의 알바. 굿. 손님에게 잘 보일 필요 없는 알바. 이거는 서비스직이 아니라는 건데. 왜요? 손님한테 꼭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아, 막 에버랜드에서 일하실 때 막 어서오세요 이러셨나 봐요. 저는 저에게 집중했습니다. 아침잠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알바. 일단 전 아니에요. 일어나 보면 아침이 없어. 우유 배달하시거나 신문 배달하시거나 요령 피워야 하는 알바. 뺀질뺀질 된다는 건가요? 뭐 뺀질뺀질이라기보다는 노하우? 요령 많이 갖고 계신가요? 엄청나게 갖고. 그 중에 하나만 알려주세요. 안 돼. 이따 알려줘. 자연인이 될 수 있는 알바? 나 뭔가 가고 싶은데. 갑자기? 누누비치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이 자연인가요? 아니면 안 씻나? 살짝 그런 거 잘 씻는 편인데. 랜드마크 지나가다 울컥하는 알바. 랜드마크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곳 많으니까. 왜 울컥할까? 와, 저기 내가 진짜. 오, 튀길 뻔했어. 은어 모르면 일하기 힘든 알바. 은어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될 때도 많아요. 스케줄을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는 알바. 저 약간 공포감이 들어가지고 댓글 보면은 저거 왜 못 맞추지? 약간 이런 댓글이 많아. 첫 키워드만 봐도 맞출 수 있다. 자리를 물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지원해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알바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5년째 건설 현장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 조찬이라고 합니다. 일단 건설 현장 단기 알바를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걸 또 간략하게 줄여서 노가다요? 노가다. 아니 노가다라기는 좀 그렇고 저희 뭐지 공사장 알바로 합시다. 아, 공사장. 네. 손님에게 잘 보일 필요 없는 알바. 손님이 없죠, 아예.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다른 서비스 지금 약간 이상한 손님이 왔다. 아, 진상 좀... 손님이 네네네. 있다. 그러면은 좀 마음에 타격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누가 나한테 이상하게 대한다 하면 예 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그래도 일하다가 힘들거나 이런 화 같은 거 나면 어떡해요? 욕하면 되죠. 아 손님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언제 시작하셨어요? 수능 끝나고. 그러면 그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기서? 예, 망치질 하면서 그냥 수능 다 이러면서 네네, 다시 보나 봐라 하면서 재수했었거든요 저는. 갑자기 재미가 나르거나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날라야 돼요. 네. 다른 알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잖아요. 그쵸. 공사장 같은 데서는 특히 고철은 소리가 더 좋아서 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원래 현장 자체가 7시부터 시작하고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가면은 5시 반까지 가야 돼요. 저는 이거 퇴짜 맞았던 이유가 6시 반에 갔어요. 6시 반이 늦은 거예요. 이미 다 현장을 시작해요. 진짜 부지런하다. 근데 저는 사실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밤새서 갈 때도 있고. 아 그렇게 돼요 근데?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거든요. 점심을 한 10분 정도 빨리 먹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했다. 아침잠은 없어야 되는데 점심잠이 많은 분들 추천드리겠다. 네네. 현장이 일찍 시작하지만 또 일찍 끝나요. 길게 꽉 채우 저녁에 또 노시나요? 그럼? 받아서 주머니에 꼬깃꼬깃 놓은 다음에 클럽 가서 갑자기 이렇게 TMI를 상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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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능 끝나고 딱 하기 좋은 알바다. 성인 되고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고층 현장 가면은 네. 간이 화장실이 몇 층에 있다. 예, 예, 몇 층에 있다 이렇게 있는데 가기가 귀찮잖아요. 빨리 누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 현장에 바로 그냥 네, 현장에서 대놓고 막 그러진 않고 어디 그래도 구석 가가지고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현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비닐봉다리에 뭐가 걸려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딱 설마? 나 벌써 불안한데? 딱 일하면서 딱 그거 보고 오늘은 로또를 사야겠다. 복권을 사야겠다. 연봉날 사야죠. 샀는데 숫자가 4개가 맞았어요. 우와! 한 줄당 하나씩. 나는 에라이. 이분이 자꾸 문제를 만드셔. 그러니까. 현장에 딱 가면은 좀 풍경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고층에 가면요. 풍경은 진짜 좋죠. 그래도 벽 보고 이렇게 하지. 풍경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일하다가 중간에 쉴 때 그냥 아무 데서나 바닥에 철퍼덕 앉고 내가 앉는 곳이 곧 자리다. 요령 피워야 하는 알바. 이게 진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령이 없으면은 힘만 들고 뺀질 걸어야 돼요. 저기서 저거 좀 갖고 와주세요. 네. 평소 걸음걸이보다 좀 느리게 2분의 1 정도. 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대한 느리게. 들 때도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천천히. 천천히 가서 내가 나무늘보를 보는 느낌이야 지금. 두 명이 들만한 것도 웬만하면 세 명이 있어. 내려놓을 때도 이렇게 내려놓으면 또 허리 아프니까. 아 그렇죠. 한번 하면서 헬멧 한번 벗어서 아니 이게 거의 콘티가 있는 느낌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사실 현장에 가면요 의욕이 되게 앞서는 그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몸이 힘들어 보면 알아요. 이렇게 하면 힘들구나. 방법을 찾아간다. 네.
길 가다 보면 다 그냥 울컥하겠네요. 네, 제가 참가했던 현장이 다 완공이 되었어요. 정상 영업하고 아파트 입주하고 이러면 뭔가 짠하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저기서 고생했네. 많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알만한 건물이 있다든가. 송도에 찍이지라고 있어요. 아시안게임 할 때도 메인 스타디움 앞에 도로 내가 다 깔았다. 아 진짜 근데 진짜 뿌듯할 것 같아. 그 인천 주안역에 인천 2호선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항상 이용하거든요. 볼 때마다 와 저 표 어떻게 생겼었는데 나 없었으면 여기 완공 못했지. 아! 제일 궁금한 거 은어 모르면 일하기 힘든 아이가 은어가 상당히 많죠. 일단 뭐 대표적으로 시마이. 전 시마이는 알아요. 뭐죠? 일본어 끝마치다. 오늘 시마이 하면 다 박수치고 야리끼리 뭔가 야한데? 어? 갑자기? 뭐 끼리끼리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벽돌들을 다 치우면 바로 집에 보내주겠다. 할당량을 정해놓고 거기만 닿으면 집에 갈 수 있는 거. 오, 오늘도 촬영 야리끼리? 시마이 그러면은 진짜 처음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임하겠네. 네, 특히 공구 같은 거를 말할 때 에다가 현장 용어 딱 치면은요 와요? 누가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안 그래도 만약에 처음 간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쓰는 말 정도 찾아가지고 숙지하고 네, 가면 좋다. 도움이 편할 진짜 거예요. 진짜 꿀팁이네요. 스케줄을 내 맘대로 고를 수 있는 알바. 아 이거 중요하지. 아 이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진짜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약간 뺀질거리는 사람들 출근하려고 일어나면은 뭔가 살짝 여기 아픈 거 같고 컨디션 안 좋은 거 같고 그날 따라 네 쉽게 결정해버리는 거죠. 내일 갈 수 있으니까 오늘 그만 가자. 아 네.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나약해진다? 네. 혹시 그럼 공사장 알바 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건설 현장 기초 보건 안전 교육증이 있어야 돼요. 사전에 이수를 하고 인력 사무소에 가가지고 등록하면은 아침마다 가가지고 이름 불러주면은 갈 때 있으면은 보내주고. 와 프로듀스 101인데? 빈님 수능 끝나자마자 돈 벌고 싶을 때 딱 제일 적당한. 네 그렇죠. 사실 수능 끝나면 친구들이랑도 놀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행 계획 네. 세우고 바로 자리를 잡고 하는 알바를 구하기 힘들다가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엄청 좋았죠. 돈은 바로 그날 나오니까 네, 공사장으로 오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한 알바. 아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20대 또래들이 다들 신기해하고 엄청 힘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히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아 그렇게까지 힘들지 네, 않다. 네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은데. 이거 말하면 경쟁자 막 말하지. 경쟁률 막 올라가고. 잘라주세요. 수능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알바. 욕을 하면서 그냥 철근 띵 하면서 돈을 벌면서 풀 수 있다. 내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알바. 아침잠이 없으신 분들 뭐 점심잠이 많으신 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하루가 길어집니다.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알바. 일을 다 끝낸 후에 뿌듯함이 몇 배로 되는 알바. 그날 당일 번 돈으로 탕진주에 추천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아 진짜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실컷 스트레스 푸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알바의 세계로 오세요.